안녕하세요, 도레미입니다. 오늘은 요필레아 페페 분갈이와 자구 번식을 해볼 겁니다. 요필레아 페페는 작년 7월 달에 구매한 필레아 페페 화이트 스플래시인데요. 필레아 페페 화이트 스플래시의 잎에는 하얀 색깔 무늬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무늬가 뭉쳐서 나기도 합니다. 요 식물은 필레아 페페 화이트 스플래시 모체인데요. 요 모체에서 자구가 난 것을 떼다 심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구들을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모체에서 자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나눠서 심은 이 필레아 페페 자구에서도 또 자구가 났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레아 페페를 다산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필레아 페페들을 분갈이해주고 자구도 떼어줄 것입니다. 먼저 이 모체부터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수축기 심었던 그 통분에다 할까? 이게 들리기는 하는데 지금 잘 안 빠져요. 화분을 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구멍 쪽에서 밀고 있는데 이것마저 잘 안 되네요. 드디어 화분에서 빼냈습니다. 뿌리는 잘 자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자란 자구들은 3개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도 하나 있고 바깥쪽에 하나,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흙을 터줍니다. 그리고 여기 일단은 화분에다가 넣기 전에 자구를 먼저 분리를 해줄 건데요. 일단은 여기 좀 큰 두 개의 자구만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자구는 너무 작아서 좀 더 키울 겁니다. 여기 이렇게 이 부분으로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꽤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줄기에서는 이 끝에서 흙으로 올라간 다음에 자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 빨간색도 자구가 올라오는 겁니다. 필레아 페페는 정말 자구 천재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 끝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커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필레아 페페 자르기 전에 자구의 뿌리를 많이 살려야 됩니다. 균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알코올 솜으로 가위를 소독해줍니다. 모체 쪽으로 이렇게 줄기가 오는 건데 이 부분을 코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흙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연결되어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가위로 자르거나 뜯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자구를 잘랐는데요. 이렇게 뿌리가 남아있는 자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하나 이 자구도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원래 자르려고 했던 이 자구는 완전히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모체 줄기에 붙어 있는데요. 뿌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를까 말까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이 부위를 잘라서 물꽂이로 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컷. 이것도 잘랐습니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뿌리에 난 눈이 있어. 눈이 있어서 뿌리 날 것 같다. 이번에는 이 큰 자구를 이 화분에다가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에서 잘 빠졌습니다. 여기에도 자구가 있는데 요 자구를 한번 작은 슬립본에다가 심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화분에서는 제가 예전에 세봤는데 거의 10개의 자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완전 작은 필레안은 소주잔만한 슬립분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작은 필레아도 화분에 심어주었습니다. 요 필레아는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내릴 때까지는 물꽂이로 키우겠습니다. 필레아를 분갈이하고 자국까지 떼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필레아 가족들이 됐습니다. 요 필레아들을 제가 분갈이를 하려고 물을 일부러 안 줬었는데 물을 안 주면 필레아는 잎이 처지게 됩니다. 물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잎이 처지니까 잎이 처졌을 때에는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필레아들은 습도가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 잎이 말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분무를 해주고 습도를 높여주셔야 합니다. 또한 잎이 말릴 이유 중 하나는 햇빛이 부족할 때입니다. 햇빛도 부족하면 잎이 말리게 되니까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워주셔야 합니다. 이 필레아들은 키우기도 쉽고 잎도 귀엽고 번식도 잘 되니까 한번 키워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도레미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